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토 모니터 문영술 이사님과 그리고 강현덕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영술 이사님부터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토모니터의 한국본사 총괄을 맡고 있는 문영술 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자리가 제가 앉을 만한 자리인지 좀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셨으니까 솔직하고 담백하게 저희 회사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현덕 이사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모니터에 근무 중인 강현덕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오토모니터가 어떤 기업인지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토모니터는 미디어 모니터링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저희는 보통 온라인 뉴스나 SNS, 뭐 블로그, 카페, 뭐 유튜브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네.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그 분석을 해서 공급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체 직원 수는 43명 중에 예, 그중에 34명이 장애인인 80% 정도 됩니다. 예, 장애인 기업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문영술 이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한국 본사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원래 하는 일은 저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모니터의 모든 개발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맡고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강현덕 이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작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의 그 들어오는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네. 조율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결과물로 가장 좋게 나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직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다 보니까 네. 뭐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일반 회사보다는 좀 더 신경 쓰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제 총괄 업무를 맡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간략하게 그 오토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요즘 그 SNS나 뭐 유튜브가 하도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니터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모니터링이라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죠. 그래서 예. 뭐 그 연예인분들도 그 녹화가 끝나면은 모니터링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잘 나왔는지. 네. 그리고 뭐 시스템도 모니터링 합니다. 저희들이니까 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저희가 하는 모니터링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네. 온라인 미디어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의 미디어들, 뉴스, 블로그, 카페, 트위터, 뭐 등등등, 인스타그램, 뭐 등등등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네. 거기서 과연 그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면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평판이 오고 가는지, 아니면 어떤 주제들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제품이 출시되었다면은 그 신제품에 대한 뭐 호감도 좋다 나쁘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여론이나 소비자 반응들을 쭉 분석을 해서 그걸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하거나 할 때 이제 여론이라든지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할 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적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 내부에서의 교육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 전문 강의사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링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예.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뉴스나 SNS를 모니터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눈과 귀를 열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그게 가장 준비 과정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A라는 기업을 모니터링을 한다면 네. 그 A라는 것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굉장히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편파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균형을 잡고 그다음에 그 평균적인 그 기준을 유지하도록 그런 부분을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제 내부 교육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뭐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는 건가요? 아,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이 다 있고요. 네. 각 클라이언트마다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아.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교육은 그 팀 리더가 있어요. 저희 네. 팀 리더나 선임들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오면은 그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아.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됐는데 뭐 다른 전자를 하고는 별로 연관 부분이 없잖아요. 아주 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 업종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회사를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접근을 하면은 그 작업하기에 굉장히 수월하고 또 좋은 결과가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는 1대1로 멘토가 붙어가지고요. 네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그 직원이 충분히 그 혼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지침을 주고 네. 그다음에 같이 작업을 하고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가게 됩니다. 아, 네. 1대1 네. 멘토링을 하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업종의 전문성에 대한 그 중요함도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이제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1대1 멘토링. 그렇죠. 저희가 그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클라이언트가 많다 보니까 업종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팀별로 좀 크게 나눴습니다. 뭐 IT, 뭐 게임, 문화, 네. 그다음에 정부기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거기 이제 팀별로 다 리더가 있으세요. 그분들은 뭐 교육도 충분히 그 수행을 할 수 있고 네. 이제 리더 팀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리더로 세워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같이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은 업종끼리 있으니까 이제 소통도 잘 되고 그다음에 정보도 많이 서로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년간 그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인 전문가가 네. 저절로 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어떤 업종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저희는 다양합니다. 아. 예, 다양해서 뭐 네. 그 특별하게 비중이 높은 업종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데 이제 뭐 저희 국내 유수 게임 업계도 저희가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그 IT 업계도 많이 하고 있고. 저 IT나 가전 전자 이쪽이 많습니다. 게임. 아. 게임은 아마 저희 나라의 메이저 게임 회사들은 네. 전부 다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가요? 네. 네,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하나의 사례가 좀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어떤 부분을 좀 변화시켰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회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네. 뭐 대형 게임사라고 할까요? 뭐 가전회사. 가전회사요.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막 평판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위기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보도 자료를 분석해 드리는 업무도 하고 이게 뭐 다양한 걸 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위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기 관리. 그래서 민감한 어떤 기사나 네. 포스트 글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그거를 알러트 해드리고 지속적으로 그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이슈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가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사그러드는 게 사실 좋아요. 근데 계속 커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대응은 못하지만은
이 위기가 언제 발생을 했고 이게 지금 어떤 지점에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예. 그럼 거기에 맞게 기업에서는 대응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그 처음에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좀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접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 기업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모 IT 기업을 한 군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한 군데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그쪽에서 분사된 기업을 저희가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 번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구나를 느끼고 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접목시킨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강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직원의 80%가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 이사님께서 해 주셨나요? 제가 얘기했어요. 직원의 80%가 이제 장애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많이 채용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애 특별한 이유는 뭐 없고요. 이 일 업무 자체가 모니터링이라는 업무 자체가 장애인한테 가장 적합한 업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잘하려면 뭐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그 좀 봐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뭐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그래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그 기업이나 업종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공부는 경험이라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걸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장애인한테는 가장 최적의 작업이 바로 이 모니터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데이터를 많이 모인 것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도 이제 많이 모일수록 좀 좋은 그리고 세밀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많이 접하고 봐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맞습니다. 네, 이제 업종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니터링은 비장애인 분들한테도 좀 어려운 업무긴 해요. 오랫동안 봐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만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장애인 분들이 이런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제 강점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점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면요. 모니터링 업무가요. 기본적으로 꼼꼼하고 차분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장애인들이 가장 장점은 그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요. 인내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차분한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장애인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직업이에요. 그 저희가 그 활동력이 좀 많으신 거의 이제 비장애인 분들을 몇 번 고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실패를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100%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일을 대하는 그 태도라던가 그다음에 그 꼼꼼함하고 그 지구력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장애인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만약에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은 전문가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력이라든지 또 이제 인내심, 강한 인내심이 강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힘든 점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 가장 큰 게 그 장애인 분들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실 때,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그 장기적으로 좀 결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병원에 뭐 입원을 하신다거나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그 다른 부분은 힘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힘든 것보다는 그 예, 장점, 강점이 더 크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장애 인식 개선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그들이 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네, 그게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장애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문의사님께서 해주셨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것이 이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참 너무 멋진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좀 궁금해지는 것이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저희 직원들은 여러 유형의 장애가 있으세요. 네. 그분들하고 다 이제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무 특성상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일단 재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뉴스나 그 SNS를 많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청각 장애인 분과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지체 장애인하고 근육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뭐 너무 보조공학 기구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 한 손으로 일을 하시면서 화상 키보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보조공학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저희 회사 그 장애 그 유형을 정확히 좀 뽑아 봤는데요. 지체 장애가 28명. 그러니까 28명. 예, 대부분은 지체 장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뇌병변 장애에도 2명 있고 그리고 안면 장애, 신장 예. 신장 장애, 신장 그리고 심장 장애 그렇게 장애 유형이 있네요. 예. 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장애인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100%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장애인 직원은 100%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 진출이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좀 이동하시는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출퇴근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모든 업무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저희 시스템이 또 재택근무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소통수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5G 시대라고 하니까 그런 뭐 소통의 어려움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도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게 깔끔하게 아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 재택근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침 업무를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해요. 몇 시부터 시작하시나요? 그 시간이 그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따라 니드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데요. 가장 뭐 빨리 시작하면 뭐 5시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퇴근은 5-2가 됩니다. 8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저녁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여러 유형의 시간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장애 인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아니고요. 이 모니터링 업무는 재택근무를 해야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면이 가장 크죠. 출근하는데 1시간 와가지고 근무하고 하면 벌써 1시간 늦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시간대에 다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애를 떠나서 모니터링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저희 재택근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장애인 직원분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런 하여튼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 그런 직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관련한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장애인이라 그래서 네. 뭐 해외여행을 안 가시거나 뭐 안 움직이고 그런 오. 분이 거의 없으시고요. 네.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가세요. 아. 사회적으로 많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또 해외여행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짜 스케줄 같은 거 직접 오. 짜가지고 자유여행으로 예. 다니시고 그다음에 저희 그 카페하고 블로그가 있거든요. 저희 네. 회사.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그런 게 다 지금 있어가지고 거기에 네. 올려주시기도 하고 아~ 여행기를 올려주시기도 네. 하고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네. 왠지 뿌듯한 게 있어요. 아~ 그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네.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고 네.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또 문 이사님께서도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 들어오신 분 중에 이제 장애는 우리가 흔히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예. 그 후천적 장애를 얻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아.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심적으로 예, 무슨 사고가 네. 났다던가 교통사고나 무슨 화재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를 얻으신 분들인데. 이제 벗어나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딱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딱 지원을 한 거예요. 네.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 회사 딱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어둡죠. 되게 어두워요. 근데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하면서 네. 볼 때마다 너무 밝아지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땐 네. 아, 정말 뿌듯한 거예요. 이게 네. 제가 방금 소름이 막 돋았어요. 네. 단순히 이게 잡이 아니구나. 그냥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방법을 얻는 게 아닌가 일을 그렇죠. 통해서 그러니까 네. 그럴 때 더 책임감도 들고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아, 예. 또 그런 분들은 이 오토 모니터가 참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 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직원분들 중에는 사회 초년생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직장을 다른 데서 한 번도 안 다니고 들어오신 네. 분들도 아, 몇 분 계세요. 예, 예.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일단은 백지 상태이시잖아요. 네. 사회생활에 있어서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 직장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응대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메일 쓰는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주 세세하게 거의 이제 전담 마크를 해가지고 아. 그 알려드려요. 네네. 그리고 업무도 이제 같이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재택이다 보니까 그 본인이 업무 스케줄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를 시간에 맞춰서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 같은 거, 스케줄 관리 같은 거. 그런 부분도 많이 같이 얘기를 해서 네. 근데 대부분이 굉장히 잘 따라오세요. 네, 잘 따라오셔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업무 면에서도 성장을 하고 이제 사회인으로도 같이 성장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네. 좀 보람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매뉴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사회초년생이든 네. 또 경력자이든 간에 네. 같이 그런 동일한 동일선상에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희 지금 정부에서는 장애 의무 고용제를 예, 시행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의무 고용을 하는 기업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선순환이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참 좋게 저는 이제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또 궁금해졌던 거예요. 왜 처음부터 재택근무를 그럼 하셨나요? 네, 저희는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네. 뭐 저도 이제 설립자 중에 한 명이니까 예. 저랑 대표이사님 둘이 이렇게 뭐 발기인이 돼서 설립했고 그때 장애인 3명 고용해서 그렇게 5명이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같이 예. 함께 시작을 하셨네요. 예. 그 5명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43명 좀 늘었죠. 아, 예. 앞으로는 이제 또 430명, 4,300명까지 네, 커 나갈 이제 오토 모니터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강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제 직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모니터링 업무가 네.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데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아.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네. 회사를 그대로 우리 집 앞 우리 집으로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한 네. 걸 것 같거든요. 그 아무래도 집에서 일하면 그 약간 좀 루즈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장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은 굉장히 철저하게 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뭐 그 출퇴근하고 뭐 1, 2분 늦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 무너지면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네. 특히 재택은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장소에 없기 때문에 서로가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서로 믿으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철저하게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네. 출퇴근 시간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네. 시스템이 따로 있으신가요? 별도의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냥 출근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를 믿어주는. 왜냐면은 네. 보고서가 나가야 돼요. 일단 그쵸?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근무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저희 직원들이 네. 거의 1년에 지각하는 직원이 한두 번밖에 없으세요.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시고 네, 성실하게, 예, 성실하게 임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외에는 다른 이제 관리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으신가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네, 왜냐면 이제 네. 이런 정규직이라든지 9 to 6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한테는 재택근무가 꿈의 직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어려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는 비장애인들도 문의를 오세요. 그렇죠. 재택근무하고 싶다고.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우선 채용이기 때문에 사실 예,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강의사님이나 저희 이제 그 리더들의 역할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뭐 지도해 주시고 또 뭐 감독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예. 저희가 이제 주로 그 메신저 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메신저에 들어오면 출근한 거로 저희는 그냥 그게 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계속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예. 아침에 이제 쫙 한번 보죠. 예. 그래서 뭐 전혀 그걸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아직까지 이제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 단 한 번도 예. 없었나요? 예. 이제 입사하면 가장 주지시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좀 근무하는 네. 태도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도 되게 놀랍네요. 네, 리포트가 안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네. 이제 리포트 그러니까 결과물을 제대로 제출하면 그래도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면은 쉬어도 되죠. 아, 좋은 마인드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팀원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 일단은 팀원들이 크게 이렇게 세 분들이 계셔서 네. 그분들이 다 팀원들을 다 관리하고 계세요. 아, 한 팀당 예, 한 세 팀, 명 아니요. 팀 리더가 세 분이 계세요. 아, 저희가. 팀 리더가. 예, 거기 이제 직원들이 다 있고 네. 이제 저는 그 팀 리더분들을 또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뉴욕에 이렇게 네. 두 군데 지사가 있으신데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본사는 한국인가요? 아니면은 네, 뉴욕이 본사인가요? 부끄럽습니다. 뭐 네, 저희가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한국에서 예. 시작을 했고요. 네. 뉴욕에 진출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규모도 거긴 좀 작고. 네. 언제 진출하셨나요? 15년에 진출했습니다. 예. 아, 2015년. 예. 그래서 일단 거기는 뭐 직원이 지금 5명 정도. 그러니까 예, 좀 네. 작고 아직은 뭐 저희가 원래 진출하면서는 한국이랑 네.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자 해가지고 예, 예. 거기서 장애인 채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아직 그게 못 됐어요. 거기는 아직 자리를 좀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장애인 채용은 현재는 없고 대신에 저희 한국에서 네. 그 영어 잘하는 장애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분이 미국 일을 서포트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뉴욕이랑 저희 지금 한국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는 아주 밤낮으로 움직이는 그 기업입니다, 지금. 아, 네. 그러네요. 쉴 틈 없이.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밤이 없는 기업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이제 벌써 그래도 5년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뉴욕 사업은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계신가요? 예,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이제 좋은 클라이언트들 많이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은 클라이언트를 영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조금 더 분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뉴욕에 지사를 주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로 그렇죠, 봐야 될까요? 예, 아, 예. 네. 이제 뉴욕으로 가고 이제 저기 베이징으로 가고 이렇게 오. 점점 확장해 나가야죠. 예. 아, 예정에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모니터링 업무는 네. 온라인 상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앞으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오토 모니터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네. 받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표창이 아닐까 싶은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부끄럽죠. 부끄러우셨어요? 네, 저희가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크셨나요? 부끄럽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고용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네. 80%면 그렇다고 뭐 장애인 대단하신 건데 뭐 복지에 대해서 큰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고용했으니까 더 많이 고용해라. 네. 그리고 장애인 복지 늘려나가라. 이런 명령으로 알고 그냥 예, 감사히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아무래도 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당연하고요. 저희는 네. 일단 모니터링 요원은 저희는 일단 100% 다 장애인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보면은 되게 그 아주 실력 있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네. 오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장애인을 뽑는 기업들이 보시면은 비정규직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1년, 2년 근무하고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는 100%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 장애인 분의 어떤 고용을 책임지겠다. 예. 대신에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제 이거니까 네. 되게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뭐 복지를 좀 늘려나가야 되는데 네. 뭐 일할 수 있는 이런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들은 장애인 공단을 통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지출하든 해가지고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뭐 컴퓨터 같은 경우 본인이 PC를 꼭 쓰시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따로 PC 지원금을 따로 드려요.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PC 지원 복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오토 모니터 네, 기업입니다. 그렇다 이 이제 오토 모니터가 사회적 기업인 동시에 또 장애인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토 모니터가 중점적으로 두는 가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희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80%가 장애인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뭐 장애인이 어떤 뭐 대상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회사의 주인입니다. 예. 회사의 주인인데 그동안은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뭐 사회한테 뭐 사회에서 이 보조를 받고 뭐 도움을 받고 이런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은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이제 좀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요. 그래서 회사 정책적으로는 뭐 수익이 나면 크진 않지만 그거를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안에 사회공헌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위드오토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드오토 예 오토와 함께 해서 제가 그것도 좀 약간 정리해온 게 있는데요. 네네.
혹시 커뮤니티 맵이라고 아세요? 커뮤니티 맵은 그 뭐냐면은 그 장애인들이 이런 어떤 그 돌아다니거나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네. 접근이 좋지가 않아요. 아. 턱이 있다던가. 네네. 그래서 지하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하철도 네.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있고 그럼 그런 데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만드는데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거 같이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능 기부해가지고 뭐 목소리 목소리 좋은 직원들 많으니까 네. 목소리 기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 아름다운 가게나 뭐 느티나무 도서관재단 이런 데 책이나 의류 네. 이런 것도 저희가 모아가지고 드리고 근데 그걸 좀 넓혀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네. 크게 확장을 못 시켰는데 조금씩 확장시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미 정말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기부 활동을 한다고 네. 이제 조금 수익금 일부를 기부를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단체나 기관에 기부를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네. 아까 장애인 고용하면서 힘든 점이 저는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네. 이별할 때가 힘들어요. 이별할 때가. 2015년도 그랬고 2017년도 그랬고 예, 둘 다 근육병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근육병은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근육이 굳으면서 폐가 굳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별할 때가 저는 가장 이 사업할 때 힘들더라고요. 이게 네. 너무 힘들어요. 직원들 다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후부터는 그 근육장애인 협회 쪽에다가 매달 일정 정도 기부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좀 넓혀가야죠. 근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근육 그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재택근무라고 해서 이제 다 따로 집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좀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같이 만나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하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좀 힘들겠지만 그렇죠. 힘들죠. 그게 네, 이동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있으실 거고. 동쪽으로는 원주, 춘천. 아. 서쪽으로는 뭐 인천 그렇게 있고 남쪽으로는 부산. 그렇죠. 전국적으로 흩어져 계시다 보니까. 없죠. 네, 제주는 없어요. 뭐 저기 섬도 있고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식구들이 한번 모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난 1년에 한번 무조건 워크숍 때는 와야 돼요. 워크숍을 위해서. 워크숍이 예. 있으시군요. 그래서 네. 워크숍 때는 다 모여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밀린 얘기도 하고 오락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노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고요. 네. 요거를 너무 못 보니까 이제는 좀 지역에다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뭐 남부에 하나하고 동부에 하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서너 번은 만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아니면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주로 업무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화상 미팅이나 뭐 이런 이렇게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아 수시로 하고 계시고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꾸 부르면 싫어하니까. 특히 여직원들은 회사 미팅을 굉장히 네. 꺼려합니다. 아, 집에 있는 모습이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예, 특히 여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화사 미팅 아니더라도 뭐 네.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저희 워크숍 때 네. 가장 거사 중에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이름만 봤던 직원들을 만나는 거죠. 예.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네. 또 팀별로 또 다른 팀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연계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적으로요.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직원 명단에 다 있으니까 워크숍 때 이제 저희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만나고 저 직원이었구나. 네. 이름을 알았는데 네. 저분 저렇구나. 이렇게 해서 워크숍이 그 1년에 한 번인데 직원들이 네.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럴 것 예. 같아요. 이제 재택근무 특성상 정말 개인적인 업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저만 잘하면 되고 그쵸. 네,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리더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직원분들이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직률이 굉장히 네. 낮은 편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한번 입사하시면 네. 이직률도 낮고 저희가 또 그 클라이언트하고 예. 그 같이 일하는 기간도 예. 굉장히 길어요. 아, 웬만하면 잘 끊기지 않아요. 하나의 클라이언트 예. 분과 계속해서 네. 아, 지속적으로 연계가 예.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열심히 해주는 만큼 또 네. 그만큼 만족도가 높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택근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마음으로는 많이 보고 싶지만 네. 또 자주 볼 수가 없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 직원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영상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네, 영상편지. 네. 네. 그러면 먼저 네, 강의사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TV 나왔어요. 제가 이 자리에 나 있는 거는 모두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오토모니터에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오랫동안 좋은 추억 만들면서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네, 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희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디 할까요? 회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이렇게 텔레비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100% 장애인 그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예. 뭐 늘 그거 잊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지난 10년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해서 장애인도 많이 고용하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복지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정말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나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오토 모니터 기업의 목표라든지 또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장애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 비즈니스 하면서 한 번도 뭐 장애인이냐 아니냐 그 차이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경쟁하는 회사도 그냥 일반 다 회사고요. 뭐 클라이언트도 뭐 장애인 기업이라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보거나 그런 경우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장애냐 비장애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사실 그건 전적으로 장애인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새로운 다가오는 10년도 저희가 좀 지금처럼 네. 열심히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한 만큼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헌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오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모니터링이라는 게 계속 네. 빠르게 변화하니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카페 블로그 정도였다면 그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유튜브로 또 넘어가고 네. 그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예, 그걸 저희는 캐치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원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비밀이라. 아, 네. 비밀로. 네. 기업상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네. 저희가 지켜보면서 아, 오토 모니터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네, 네 하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되게 여기 앉아있기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더 열심히 장애인 고용하고
또 복지 늘려가라는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사님께서도 한 말씀 주시죠. 네, 오늘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 열정을 태워보겠다라는 분은 오토 모니터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 방송이 처음이라 두서없이 이렇게 막 말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자리에 불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공개 채용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모니터의 문영술 이사님과 강현덕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